안녕하세요. 문화창조입니다. 시스템 요구사항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방화벽을 이용한 보안성이 요구됩니다. L4, L2 스위치를 적절히 이용해서 다중 보안 시스템을 구성합니다. 그림으로 그려도 되겠죠? 이렇게 해서 외부에서 들어올 때 방화벽이 있고 어떤 흐름도로 해가지고 L4의 두 스위치를 배치하고 보안은 어디서 이렇게 해서 보안이 되게끔 내부 인트라로 작업하든 그리고 인트라에서 또 인터넷으로 이렇게 네트워크가 될 수 있는 그 다중 보안 시스템을 구성해야 된다라고 시스템 요구사항에 네트워크 장비 기술을 도식화해서 개발팀에서든 기술팀에서든 이 부분은 꼭 작성을 해야 됩니다.